근데 요번에 조금 이렇게 헛발질하는 그런 운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좀 자승자박의 형태로 들어가네요.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요즘 윤석열 후보와 관련돼서 끊임없는 구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교사 근무 경력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정권은 교체를 해야 되겠고,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이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마는. 이 일로 인해서 앞으로의 대선 활동에 큰 타격이 있을지, 좀잘 풀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금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율을 이제 앞지른 지가 꽤 됐죠. 잠깐 이렇게 앞지르고 다시 재역전을 당할 것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생각보다는 길게 이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어서 윤석열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조금 지금 아내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많아요. 저도 이제 그 관련 이슈를 좀 보고 있는데, 어쩔 때는 조금, 이게 좀 과하다 싶은 느낌도 있긴 들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요번에 학문, 학위 위조, 요거는 조금 걸림이 크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수를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조금 자승자박의 형태로 들어가네요. 실적으로 윤석열 대선 후보가 요번에 그 아내분의 학위 위조 사건을 조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지율이 다시 재역전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거는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래도 요게 뭐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연말쯤에 역전을 당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앞지를 수 있는 운기가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제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재명 대선 후보 지금 사주 대결에 대한 운기를 지금 몇달 전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사실상 이재명 대선 후보의 여러 가지 운기적인 부분이 상승세가 굉장히 컸었던 상황인데, 막상 이렇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윤석열 대선 후보가 생각보다 치고 나가야 될 타이밍에 잘 치고 나가는 운기로 보입니다. 근데 요번에 조금 이렇게 헛발질하는 그런 운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요번 아내분의 사건이 생각보다는 좀 치명타로 작용을 하시긴 하겠지만, 이재명 대선 후보의 조금 또 스스로 좀 뭔가 지지율을 깎아먹는 그런 행동 이슈 때문에 한번더 다시 금방 얼마 지나지 않아서 2, 3주 내에 다시 지지율이 역전한다 하시니까, 윤석열 대선 후보 지지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염려가 되긴 하겠지만, 이거 염려가 크게 길어질 것이라 사료가 되진 않습니다. 아무튼 지금 연말에는 이런 것들에 인해 가지고 참모진하고 잘 이렇게 페이스 조절을 잘해 나가신다면, 생각보다 이재명 대선 후보 내년 좀 앞길을 잘 모르는 용호항박의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사료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아무튼 연말에 들어오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요안 좋은 기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좋은 대선 후보의 결과 있으시기를 하늘도령도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